자, 교재 71페이지 문제 12번. 아, 교재 71페이지 문제 12번 아래네요. 제일 하단 나가겠습니다. 속도 괜찮죠? 네. 속도 괜찮아요. 자, 시장군수 관련 업무입니다. 시도지사하고 섞이겠죠? 거기다가 교통부 장관권이 들어가면 찾기 쉬울 텐데, 보통은 시도지사하고 섞입니다. 자, 교육까지 많이 섞이죠. 보면, 뭐죠? 시장군수구청장. 조정위원회, 업적기준 누가 해야죠? 보이죠? 안전점검 결과, 관리사항 배치 신고, 안전진단 실시. 그죠? 보이죠? 누군지. 예. 그쵸. 주택관리업자는 시도지사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장 교육도 시도지사. 장기성 계획도 교육도 시도지사. 요거는 안전진단은 뭐예요? 안전점검, 안전진단은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죠. 시도지사한테 가려면 멀어요. 안전은 빨리 가서 빨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군수 바로 가서 바로 업무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시장, 도지사는 멀어, 가려면. 절차 복잡해. 가다 보면 무너져, 집이. 그러니까 안전은 빨리 어디 가야 돼요? 시장군수청장 가서 빨리 처리해야 돼요. 안전 좀 그쪽으로 가야 되고. 두 가지만. 주택관리업자하고 관리사무소장하고 장기성 계획 조정 교육만 시도지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구분 딱 되죠. 근데 질문 많이 나옵니다. 자, 시도지사 교육. 그다음에 관리감독. 자, 관리감독입니다.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감독 하겠죠? 오늘도 저 전화 받았어요. 재난책임보험 했냐고. 재난책임보험 무조건 아파트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7월 말인데 못했어요. 지났잖아요. 13일. 그래서 의결 중이라 못했다 그랬더니 빨리 해서 팩스 주십시오. 그럼 자기가 위에다 올려야 된다고 해서 오늘 보내드렸어요. 감독 기관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어떨 때 감독 기관이 됩니까? 그냥 감독 기관이지만 실질적인 감독 기관 어떻게 할 때? 누가 행위를 할 때? 입주자 등이 어떻게 할 때? 입주자 등이 요구할 때죠. 요구할 때. 몇 프로? 그죠? 10%, 30%가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청장에게 누구를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한 자, 관리 주체, 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죠. 합법적으로 할수 있죠. 근데 이분들이 입주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직접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문상으로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랬을 때또 용어가 틀려져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했을 때, K아파트 직접 올렸을 때, K아파트 했을 때는 용어가 또 틀려집니다. 어찌됐든, 입주자가, 전체 입주자 등이 30% 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이분들의 5명에 대해서, 4명인가요? 하나, 둘, 셋, 4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시장군수청장은 자료를 주셔야 된다. 이게 개정됐던 건데, 나왔어요, 다 지문이. 근데 이제 뭐로 나와? 지문으로 나와요. 주관식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지문으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는 지문으로 나와요, 이게. 뭐, 10분의 1, 10분의 1. 뭐, 10분의 1이 많이 나오겠죠. 10분의 1은 거의 없으니까. 기억하시고. 자, 이거죠. 어떨 때? 조사, 검사 요건에 어울리지 않은 것. 누가? 공무원이. 이런 요건 받고 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디로? 관리사무소로 가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요건이 옳지 않은 것. 보이나요? 답이? 전체 10분의 1 동의 받을 때 감사 필요한 경우, 명령 처분에 위반한 경우,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위반한 경우, 뭐 관리비가 위반한 경우, 안전관리 필요한 경우, 아까 있죠? 안전관리에서 바로 가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요건이 틀린 게 뭐예요? 1번에 10분의 3이 아니잖아요. 10분의 1은 올수 없지만 이때 올 수는 있죠. 그냥 공식적으로 10분의 3은 오면 자료 제출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요때도 오죠. 위반됐을 때, 안전이 위반됐을 때, 요럴 때도 오죠. 자, 동의받은 경우. 자, 지방자치단체 공론 옳지 않은 것. 당연히 뭐 증표를 나 누굽니다 하고 오죠. 근데 실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옵니다. 증표해야 되고, 감사 실시한 후 감사 요청한 결과 통보해야 되죠. 아까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감사 요청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 할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네 가지 있었죠? 뭐 안전진단, 관리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분쟁이 있을 때, 아까 금방 얘기해. 그런 경우 감사 실사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 해당 전문가
조사할 수 있죠. 누구?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5년 이상 된 사람. 위촉받지요. 그럼 이분들이 옵니다. 그리고 감사 요청은 뭐예요? 대통령이 아니고 시조례사항이죠. 시조례에 의해서 나오죠. 여기에 대한 비용도 시조례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면 출장비를 주죠. 어디서? 조례에서. 시조례에서. 내용 스토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스토리를. 이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긴 그렇습니다. 자, 비리신고센터에 대한 설명이다. 어디? 비리신고센터 어디요? 자, 공동주택관리비리신고센터에 대해서 지방자치장에게 신고한 사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들어온 거예요. 뭐, 신문고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잖아요. 해당 부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온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에게 넘긴 거죠. 이걸 하면 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속하게 요구에 조사 못한 완료해야 돼. 며칠 이내? 14일? 자, 공고 나갈 때, 시장 등이 교육 공고 나갈 때 며칠 나가요? 10일. 그렇죠. 그거랑 연관시키세요. 10일 이내에 결과를 교통을 하고, 이분은 또 누구? 신고자에게 즉시 또 알려줘야 돼. 이거 두 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들어오면 이분은 시장 군수장에게 해당 부서에 내리면 시장 해당 군수에서 10일 안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이분한테. 자, 공고하고 똑같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허가 신청 3분이에요. 잘 보세요. 3분이에요. 입주자의 3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입주의 3분이라 하면. 근데 전체냐 해당이냐 여기 안 나왔어요. 일단 전체라고 봅시다. 전체라고 보면 뭐예요? 용도 변경 하나 하고, 그죠? 복리시설하고 공유인, 부대시설하고 공유인, 복리시설은 전체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무조건 전체예요. 근데 여기 해당동이 나왔다. 해당동이 누구예요? 해당동. 원래 우리 동만이잖아요. 개축, 재축, 대수선. 근데 해당동에 이불인인데 입주자와 사용자 나왔다. 누구예요? 비내력 배철거하고 파손 철거잖아요. 이렇게 구분 딱 하면은 답이 딱 나오죠. 일단 여기 3분이 나왔으니까 자 봅시다. 용도 변경 뭐예요? 전체죠? 안 맞죠? 전체잖아요 원래. 자 개축, 재축은 뭐예요? 해당동이죠? 해당동에 3분이 맞죠? 왜? 우리 동만 개축할 건데 뭐 전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축도 우리 집만 할 거라면 우리 동만 한단 말이에요. 리모델링 하는 것도 틀린 거죠. 자, 그리고 왜 용도 폐지는 뭐예요? 용도 폐지. 해당동이죠? 그잖아요. 해당동. 3분이. 자, 입주자 공유가 아닌 거래요. 아닌 건 뭐예요? 상가잖아, 상가. 상가 동의 없잖아. 해당 상가 없잖아. 아닌 거 얘기했네. 여기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해당동이라고 나와야 되고 전체가 나와야 되죠. 원래는 문치문상. 전체면은 얘일 거고, 해당동이면 얘. 얘 두 개고요. 그죠? 얘 두 개잖아요. 그 다음에 공유, 얘, 해당도 얘까지네요. 얘 세 개. 지문상으로 딱 보면 이게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아, 3분이 2분의 1 해당동이냐 아니냐. 비내력 철거는 비구라 했잖아요. 비구. 구조상 이상이 없을 것. 그 다음에 위파폐, 위해 방지. 용어가 딱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딱 보면 돼요. 이건 거저먹게요, 이건. 다시 한번 또 하나 나올 수 있, 문제 볼게요. 5번. 자, 건축위원 심의를 해야 된다. 또 나오네요. 행위 허가주는 설명 옳지 않은 것. 시장부서 행위 옳지 않은 것. 자, 보세요. 용도 변경 뭐예요? 전체죠? 골프장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전체 맞나요? 입체 전체 3분, 전체 맞네요. 3분의 동의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법령 개정 여건 변동 등으로 적합한 시설 용도 변경.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적합하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력벽이에요. 내력벽 철거하는 세대 합치는 리모델링 나오겠네요. 리모델링. 정당하죠? 그죠? 내력벽은 안 되는 거잖아요.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문상 나왔죠? 그 다음, 비내력벽은 뭐가 나와요? 구가 나왔나? 비구. 구조상 이상이 나와야만 얘는 정답이라고요. 뭐가? 2분의 1. 해당되는 2분의 1. 이거 나오나 보세요. 어디죠? 비내력벽 철거는 구조상 나오죠? 근데 여기 위에 방지 나오면 틀리잖아요. 그죠? 구조 방지 나오고, 없고, 그 다음에 입주자 사용 2분의 1 나오죠. 근데 여기가 파손 철거면 위해 방지 이거 지금 그대로 나오면 돼요. 구분은 딱 나오죠. 그 다음에 노약자 장애자는 뭐예요?
입주자 대표 동의 받는 거죠. 그죠? 철거는 단층 철거는 동의 받는 거죠. 요것도 하나 뭐 있어요? 국립시설, 국립 부대시설. 그죠? 두 가지죠? 그러면 대표 선생님. 이게 딱 답이 나오잖아. 그렇게 구분만 하면 숫자 기분하고 구조냐, 위해냐, 2분의 1이냐, 전체냐, 해당도이냐. 요것만 딱 그러면 전체 다시 한번 하면 부대시설. 전체죠? 국립 복리시설. 전체죠? 근데 용도 변경할 때 전체죠? 나머지는 다 해당동이라고요. 그 중에 또 이제 나눠지죠. 파손 철거는 뭐예요? 위해의 2분의 1. 비내력벽도 구조상의 2분의 1. 그죠? 단층 철거는 뭐예요? 단층 철거. 그죠? 입주자 대표의 동의 받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시면 다 풀어져요, 이건. 뭐,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외우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맞네, 지문이. 그죠? 이렇게. 또 하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오네요. 한번 또 보시죠. 자. 파손 청구할 때 뭐예요? 입합해. 위해 방지는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근데 구조 나왔으면 틀린 지문이죠. 위해 방지 나왔죠? 그 다음에 2분의 1 나와야 되겠죠? 그죠? 2분의 1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개축은 뭐예요? 개축은 해당동이죠. 해당동. 해당동, 개, 재, 대, 세 개. 개축, 재축, 대수선. 그죠? 해당동에 당해동에 3분이 나와요. 막 나오잖아. 그죠? 그다음에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 시설은 상가죠. 비내력 철거하고 잘 때는 아까 뭐예요? 시장의 구조 안전 진단 받으라 했잖아요. 그죠? 그죠? 안전 받아야 돼. 비구. 그다음에 부대 시설 공유 시설 부대 시설 공유 복리 시설 무조건 3분이라 그랬죠. 전체 나왔나 봐요. 위해 방지 아니죠. 전체 3분이죠.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부대 입주자 공유인 시설. 부대 시설하고 입주자 공유인 시설 전체죠, 이것도. 이해하시죠? 이거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 그럼 이건 그냥 이거는. 이게 마지막 문제 같아요. 다시 한번 갈게요. 자, 파손 철거는 뭐예요? 무조건 입합해. 위에 방지가 나와야 되고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하고? 입주자하고 사용자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개축, 개제대, 개축, 재축, 대수선은 해당 동의 3분의 2. 해당 동의 3분의 2 나왔죠. 그 다음에 입주자 아닌 복리시설은 뭐예요? 상가잖아. 상가 동의 사항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는데 대신에 빈내력 처리할 때는 구, 비구가 나와야 돼요.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인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인 경우 무조건 얘는 뭐예요? 철거도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전체의 3분의 2란 말이죠. 왜? 전체 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위해 방지 필요 없고, 3분의 2 나왔고, 그 다음에 부대, 금방 나오네, 얘. 네. 대수는 3분의 2. 개념 잡으셨죠? 예? 네? 예, 네. 개념 잡으셨죠? 이거 여기서 마무리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서 외우려면 안 돼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질문해서, 아, 딱 나오면, 딱 지문 보고, 숫자 딱 보고, 위냐, 부냐, 딱 따져서 바로 접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조건 얘는 부대 시설 및 입주자 복리 같이 포함이에요. 두 개. 부대시설하고 공유인, 공유가 아니는 상가, 공유인 것은 복리시설.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이니까 전체고 얘는 아니니까 안 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3분의 2죠. 무조건 얘는 3분의 2예요. 전체. 얘가 똑같은 게 뭐예요? 전체 3분의 2가 용도 변경. 용도 폐지는 아니죠. 용도 변경은 아까 얘기했죠. 골프장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데 용도 변경할 때는 주민 전체를 받는 거고 용도 폐지는 해당 동이죠. 그렇게 하면 다 나왔죠. 신고 여기서 문제 뺐어요. 제가 신고. 자, 3번 왜 틀려? 구조 안전 때문에 틀렸다 그랬죠. 여기 옳지 않는 것인데 얘가 맞는데 옳지 않는 게 어떤 거죠? 이거죠. 예, 4번이죠. 4번. 그죠? 4번이잖아요. 부대 복리시설은 위해 방지가 아니잖아요. 얘는 맞는 질문이 왜 3번이었지? 19번에.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19번 한번 볼게요. 교재. 19번에. 그렇죠. 비내력 철거. 그죠? 여기죠? 4번이죠? 제가 잘못 넣었네요. 74페이지에 있는 거. 19번. 위해 방지. 위해 방지는 위파폐. 파손 철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20번 갑니다. 3번으로 돼 있어요? 구조 안전 이상이 없다고.
아, 그러네요. 4번입니다, 4번. 구조관절에 비내력벽인데 저거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4번이 4번. 요거죠, 요. 위해 방지. 얘가 틀린 거죠. 자, 20번 넘어. 얘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구조안전 이상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구조안전이에요. 구조안전 3분의 동의 누구예요? 구조안전이면 뭐예요? 위파폐죠? 위파폐. 위해방지, 아, 위해방지죠, 위해방지. 자, 보시죠. 구조안전에서 이상이 없다고 한 거, 3분의 동의. 3분의 동의, 입체 전체죠? 전체 용도 변경하고 부대 시설이냐, 복리실 따져야죠. 그죠? 용도 변경. 부대 및, 얘겠네요, 답이. 개추대추는 해당 동이잖아요. 개추대추 해당 동. 해당 동. 3분, 2분의 1, 아니, 3분의 2. 근데 파손 철거는 위해방지의 2분의 1. 용도 폐지는 해당 동의 3분의 2. 비내력권은 비구. 구조상 이상이 없으므로. 예. 얘네, 예, 답이. 그죠? 예. 4번. 5번, 참. 비구. 그죠? 5번. 얘는 전체 3분이고. 근데 전체 3분인데 얘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얘가 구조 안전에 있는 비내력적 철거죠. 자, 하고. 자, 경미한 행위. 경미한 행위, 옳지 않는 것. 경미한 행위. 관리처에 동의받는 게 경미한 행위가 있었고요. 이쪽 대표에서 신고받는 게 있었어요. 자, 보세요. 급배수 시설, 배관 교체. 난방 방식 변경. 그 다음에 주민운동 시설의 교체. 그 다음에 보안 등 자전거 보관소 블록 교체. 조경시설 일부 교체. 경미한 행위. 2번입니다. 왜냐? 파손 철거는 제외한다. 단이 있어요, 단서. 얘가. 단서 조항이 있어요. 파손 철거는 뭐야? 용도 폐지. 용도, 저게 허가 사항이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갔어야죠. 요거는 이제 세대 내부 했을 때는 상관없지만, 얘를 때는 이제 허가 받아야 되죠. 이 중에 한번 요거 한번 볼게요. 수목 일부 제거, 교체. 수목 일부 제거예요. 실제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나온 겁니다. 우리 아파트에 메타세가 30그루가 있는 거예요. 주민이 올린 거예요. 관리사무소에 경미한 행위로 따져서 내용이 없다 하는데, 과연 이 수목 제거가 경미한 사고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사람이. 30그루를 제거한 이게 무슨 경미한 사고냐, 행위냐고 따진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아파트에 어떤 주민이. 그렇잖아요. 30그루를 철거, 뭐, 제거, 뭐, 전정 작업을 뭘 하는데, 이게 무슨 경미한 사고냐, 경미한 행위냐 했더니 답변이 그래요. 경미한 행위다. 법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그래서 관리 주체는 어떻게 했어요? 동의만 받아서 한 거예요. 입주자 대표 동의받고 그냥 신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렇게 가요, 실무적으로. 근데 이게 언제, 6월 달에 올렸는데 답변은 7월 30일에 온 거예요. 6월 12일에 올렸는데 7월 30일에 답변이 온 거예요. 이게 한 일주일 전에. 자, 그 다음에 복리시설, 복리. 자, 부대시설하고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뭐예요? 전체 3분의 2죠, 무조건. 두개 합쳤잖아요. 부대시설하고 입주자 공유인이잖아요. 그죠? 합쳤잖아요. 3분의 2. 허가 기준. 그런데 조건은 3분의 2죠? 그죠? 조건은 3분의 2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주차장이 작은 거야, 우리 단지에. 오래돼가지고. 주차장 협세가지고 이중 주차하고만 난리 난 거예요. 소방차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민들? 동의받아서, 3분의 2 동의받아서 뭐할 때? 주민운동시설하고, 조경시설하고, 도로하고, 뭐하고? 뭐하고? 네 가지예요. 이 질문 나와서 쓸수 있어요. 자, 조경시설, 도로, 뭐? 어린이 놀이시설. 얘는 동의받아서 뭐로 할수 있다? 주차장 용도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질문 나옵니다. 용도 변경해서.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용도 변경은 부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하고 부대시설 무조건 전체 3분의 2라 그랬죠? 그죠? 왜냐면 전체 3분의 2입니다. 그럼 전체 3분의 2 용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뭐는 이네 가지는 운동시설, 조경시설, 도로, 뭐? 어린이 놀이터. 얘는 뭐로? 주차장 용도로. 복잡하니까 주민 동의의 3분의 2로 뭐할수 있다? 주차장 용도로 쓸수 있다는 거죠.
주차용으로. 이 네 가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좀 줄이는 거죠. 용도를. 변경시키는 거죠. 그죠? 이게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전체 3분의 2 동의를 받고,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 놀이터를 통해서 용도 변경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법을 개정했죠. 자, 리모델링 나옵니다. 이제 리모델링. 리모델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택법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죠? 주택법에 의해서. 아까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했지만 얘는 주택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죠. 거기에 뭐예요? 동의사항이 있고 기본적으로 중축이냐, 면적이냐, 동의비율, 행위비율 나오죠.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죠. 자, 보시죠. 자, 동의비율 나옵니다. 동의비율. 입주자하고 사용자는 공사기간, 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를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받아요? 전체 동의 받아야 되죠. 거다가 누구 하냐? 대표회의 거지. 이 세 사람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차 대표회의는 이 사람들은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죠? 누구의? 소유자의. 소유자라면 누구예요? 입주자죠. 근데 입주자 등이라 해서는 사용자도 포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죠. 또 하나는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 동하고 나눠진다.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75%에 50% 받아야 했고, 동할 때는 기본적으로 75%. 그죠? 자,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조합이 하죠? 조합이 한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의 소유자와 의결권. 이것도 가로주기 나올 수 있어요. 구분 소유권. 구분,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75% 동의받고, 동별로 소유자와 의결권 50% 받는 건 맞죠? 막 받은 다음에 동을 할 때는 동에 대해서 75% 받는 거 맞죠? 이 질문도 맞죠? 그 다음에 동별 단지별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질문이 위에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복리시설은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1층 살고 있는데 난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15층 올라가면서 내 집을 비워주죠. 그때 복리시설 들어가죠. 그때는 그 분양이 아니라는 거죠. 분양이 아니고 다만 1층을 전체가 사용했을 때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사용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서 아파트 행위 기준은 내력벽 철거에 의해서 세대 합심권 행위가 안 된다. 당연하죠. 그죠? 여기서 안 된다. 이게 틀린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한번 개념 잡으세요. 다시 한번. 자, 머릿속에 대수선이냐, 중축이냐. 그죠? 중축은 세대가 늘어나는 경우, 면적이 늘어나는 거. 면적 늘어날 때는 기본적으로 10분의 3. 그죠? 근데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할 때는 10분의 4까지. 그러면 세대수 늘릴 때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에서 3계층. 그죠? 3계층이죠? 15층은, 14층은 2개. 그때 뭐 있어야 된다? 건물 구조도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 하고, 동의는 어때요? 동의는 사용자와 입주자, 관리 주체하고 입주자 대표는 전체 동의를 받죠. 뭐를, 여기, 결의서하고 뭐예요?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전체 받고. 근데 조합이 할 경우에는 75, 50, 75로 나눠진다요. 전체를 할 때는 75% 기본적으로 하고, 동은 50% 최소한 받아야 된다고. 동만 할 때는 75%만 받아야 된다. 그 구분해서 하고, 1층 할 때는, 그죠? 복리시설이 아니고 분양시설이 아닌 기타 시설, 부대 복리시설 할 때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이게 다죠. 이 정도 알면 리모델링 다 풀죠. 자, 리모 또 나오네. 한번 보시죠. 리모델링은 동, 단지 전체, 그죠? 대수선 중축이죠. 중축은 각 세대 면적을 합한, 뭐예요? 100분의 15. 중축 맞죠? 하나는 중축 행위를 말한다. 맞고. 사용검사를 받은 상가죠. 상가. 10년 된 상가는 공동이 동시하죠. 동시했을 때 뭐 하나 조건이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조의 안정 이상이 없을 때에 한해서요. 10년이 돼야 되고 공동주택 같이 해야 되고 또 하나 시장군수의 구조 이상이 없어야 된다. 했을 때 가능하고 시장 내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결의에서 찬성 아니한 사람을 토지를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우리 교재에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직으로 올릴 조건은 대통령은 하나 둘 셋 세 개죠. 세 개층을 말하며 틀린 질문이죠. 수직일 때는 14개는 몇 개?
2개죠. 15층이 5개죠. 이거 틀린 질문이죠. 3개층. 시장 군수는 전형은 세대 증가하는 리모델링 하기 허락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아까 계획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죠? 국토에 대한 계획 잡아야 된다 그랬죠. 자, 4번 틀렸네요. 3계층 14이계. 자,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 여기 도지사 빠진다 그랬죠? 도지사. 도지사 해당 없습니다. 자, 특광, 대도시. 10년 단위로 한다 그랬죠? 오타 확인하세요. 다만, 증가될 때는, 세대에서 증가될 때는, 뭐예요? 추가적으로 해야 되죠. 근데 도시에서는 해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시감밀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필요 없는 거죠. 특강 기본 해야 되고 14일 이상 주민공람 열람해야 된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10년마다 기본 타당 5죠. 이거 5잖아요. 타당상 5년이라 했잖아요. 5년으로 바뀌죠. 그럼 얘가 맞는 질문이겠네요. 시장군수청장은 원하는 주민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변경한 때는 공보를 고시해야 된다. 얘가 틀린다. 5년 타당성 5년마다죠. 검토는 10년마다 계획 수립하고 거의 다 왔습니다. 5년 증가형 리모델링이네. 증가형 뭐예요? 증가형 지금 리모델링 세대수 높이는 거죠. 그죠? 15층은 3개, 14층은 4개, 전체의 15%. 그다음 필로티는 분양 시설이 아닌 요즘 또 지문이 나와야 되죠. 자 보시죠. 세대수 증가로 해서 주변이 현저하게 불안할 때는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자는 안전진단 요청하여서 세대수 증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위하여 전유 부분 면적이 늘어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대지 사용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증가될 경우는 권리 변동에 따른다. 그 다음에 부정한 재물, 재산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공용부 면적에 관한 규약을 할 때는 달리 할 수 있다. 여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나왔어요. 증가예요. 증가. 증가.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냐면 이거죠. 증가 증축 가능 여부예요. 세대수 증가가 아니고 증축 가능 여부 확인해야 돼요. 증축이죠. 보통 세대 할 수 있는데 여부는 검토 여부는 증축 가능 여부예요. 세대에서 늘리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이잖아요. 증축을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근데 안전진단 입장에서 보면 세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증축을 했을 때 안전 이상이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 세대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기타 질문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들어갈 리모델 가나 다라 마의 순서를 쓰시오. 리모델링. 자, 뭐예요? 자, 75057호겠죠.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는 전체를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뭐예요? 전체 단지에 뭐와 뭐를 몇 퍼센트 이상 부분 소유자와 결의서 75% 이상을 그죠? 해야 되죠. 요거죠. 구분 소유자와 결의서가 의결선이에요. 의결권. 구분 소유자 의결권이에요. 저는 결의서라 했는데 의결권입니다. 75 50, 75. 얘는 두 개 같이 할 때. 전체 75, 동 50. 얘는 동만 할 때. 75. 뭐?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요거죠? 요 내용. 자, 사무관리 갑니다. 굉장히 빨리 오죠. 자, 사무관리. 여러분 교재 279페이지. 사무관리. 사무관리인데 여기서 변경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실 건데 하나 여러분은 교재하고 약간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자 문서 보존 기간은 이건 나오면 다 맞추는 거예요. 그냥 이건 거저 주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봄에 눈에 보면 다 아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자 5년 보존. 5년 보존이 뭐예요? 일단 해계 쪽에서 하나 있죠. 해계. 그죠? 해계 쪽. 해계. 그죠? 해계. 관리비 등. 잡수의 징수 사용 보관에 대한 장비 5년이죠. 증빙 자료 5년.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이에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고 나서 5년이에요. 퇴직하고 나서 5년 보관이에요. 저도 직원들이 퇴직금 정산하신 분들이 있어요. 퇴직금 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에요.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은 나가고 난 다음에 5년이에요. 근데 퇴직금 중간정산 해요. 저기 아파트별로. 왜 하냐면 급여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럼 퇴직금 모자라요. 왜냐면 5년치를 옛날 거잖아요. 근데 현재 걸 반영해야 되잖아요. 평균 3개월치를.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 나요. 막 1,000만 원 차이 난 데 있어. 난리 났어요. 그걸 다시 주민들한테 부과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럼 새로 시작이잖아요. 그때 퇴직금은 퇴직 정산한 날로부터 5년 보관하는 거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로계약이. 근로계약서도 새로 씁니다. 정산 다 처리하고 사대본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자, 5년 보관에 두 가지입니다. 자, 3년 보관 얘가 하나 나왔어요. 교재 여러분 306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교재 306페이지. 기본 교재. 여기 306페이지. 급수간 상태 검사. 여기 새로 들어왔어요. 여기 3년 보관입니다. 맨 하단을 보시면 306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소유자 등은 그죠? 세척, 갱생, 교체, 조치를 했을 때는 3년 보관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지문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교재. 여러분, 교재 30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게 새로 바뀌었어요. 자, 3년짜리를 한번 볼게요. 자, 먹는 물이 중요해요? 버리는 물이 중요해요? 버리는 물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3년 보관합니다. 결국 버리는 물 마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일반 물은 2년 보관이고 버리는 물은 3년이에요. 개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 소리도 보관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물을 다시 먹으니까. 자, 개인 하수 처리. 그 다음에 근로자 명부, 근로 계약에 관한, 근로 기준법에 관한 것은 3년. 그 다음에 퇴직은 5년. 그 다음에 어린이시설. 세 가지. 어린이시설, 안전점검시설, 안전진단시설은 3년. 그 다음에 성희롱, 세 개죠. 성희롱 3년. 그 다음에 급수간 3년. 뭐 급수간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요번에. 그때 여러분 나중에 또 한 번 할 겁니다. 어찌됐든 3년에 없었는데 여기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 2년 보관은 나머지. 기타는 뭐야? 진행 중인 상황 같은 것들은 계속 보관해야죠. 뭐 산재 처리를 위해서 재해보상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결과 안 났잖아요. 소송은 안 끝난 것들은 뭐예요? 계속 폐기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서류를 보관해야 된다. 다시 한번 5년, 3년, 2년. 자, 5년은 관리비, 퇴직금 중간정산. 그다음 3년은 개인 하수,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 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아까 어린이놀이시설 뭐예요? 주차장이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전체 3분의 2 통해서. 그죠? 그것까지 연관시키면. 그 다음에 성희롱의 예방에 대해서 3년. 급수간 상태 검사. 일반 검사, 전문 검사 나눠져요. 3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정 근로 시간. 뭐야? 법정 근로 시간이에요. 법, 근로 계약서 쓴 시간.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보다 적은 거. 단시간 근로 시간. 법정 근로 시간 범위 내에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무 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에 하고 그 외에 일주일 동안 작은 근로 시간은 단시간 근로 시간이라 이게 용어로 지문으로 나왔어요.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라고 했습니다. 해고. 자, 이걸 보면 이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보다 여러분 교재 79페이지 있는데. 요거보다 요거는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변경시켰어요. 자, 해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해고는 이걸 해고라고 그래요. 다섯 가지.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요 다섯 가지 했을 때 해고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건데, 해고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 다음에 특정 뭐, 이렇게 조합원이 되라는 행위. 그 다음에 단체 교섭하는 것을 정당히 방해하는 행위. 그 다음에, 어디 내가 원하는 데 가입하라는 행위.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이거를 부당행위, 부당해고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예요. 이게 해고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이랬을 때, 근로자가 이런 걸 내가 당할 수 있잖아요. 유형에 따라서.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당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죠. 어떤 절차예요? 구제 절차가 있어요.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해서 근로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노동위원회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런 행위로 통해서 내가 해고됐다는 걸 알았을 때 3개월 안에 어디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 나 이렇게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자. 그러고 나면, 관에서는, 노동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부당행위인지 아닌지 조사 나가겠죠. 나와서 사실관계를 하죠. 성립을 하죠. 아닌지, 긴지를.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확정을 주죠. 이것이 부당 노동행위라면 원상복귀 시킬 거고, 정말 부당행위가 아니라면 그냥 퇴사시킬 거고, 기각시킬 거고, 요거죠.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노동위원회에 기각결정을 해서 결정문을 송달하죠. 긴지 아닌지를. 그러면 10일 이내에 우리는, 나는 부당노동행위 당한 사람은 10일 안에 뭐예요? 그 위에 사람,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다시 한번 이거를 재심할 수가 있죠. 한 번은 끊은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3심이지만 재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했어요. 그리고 송달을 받았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난 부당행위인 것 같아. 그때는 소송을 하죠. 15일 안에. 요거죠. 이 절차. 10일, 15일. 개념 알으셨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당행위 다섯 가지를 내가 당하면 나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죠. 그죠? 어디서? 지방노동행위, 중앙노동행위. 그때 어떻게 한다? 중앙노동, 지방에서는 긴지 아닌지 판결을 해주죠. 그럼 여기 불복되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위에다가, 중앙에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중앙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소송으로 가는 거죠. 이런 절차를 지금 부당노동행위의 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어떤 효과가 나오겠죠. 효력이 나오겠죠. 구제명령이 떨어졌어요.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럼 그대로 따라가야죠. 따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렇지만 행정소송을 하려면 지방하고 중앙을 다 거쳐야 되죠. 여기서 판결 났던 것들은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소송 갔더라도.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짓죠. 법적으로. 어떻게? 확정된 것은 이행 아닐 때는 3년 3천만 원, 징역 3천만 원 나오고, 부당행위는 2천 이하. 아, 요거는 저기서 가져왔네요. 요거는 아닙니다. 요건 아니에요. 요거는 단체에서 가져온 거예요. 요건 아닙니다.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교재 보면, 네, 여러분. 네. 여기 봐요. 예, 네, 80페이지. 아, 여기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처벌. 여러분 교재 80페이지에 보면 밑에 처벌이라고 있어요. 1년 징역에 천만 원입니다. 예, 부당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잘못 설명했어요. 부당해고일 때 말씀해. 이거는 이제 부당노동행위에서 얘기한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천만 원에, 1년 징역에 천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절차는 아시겠죠? 절차. 금방 말씀드렸던 거는 요거죠, 요거. 요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하고, 이제 강제이행금. 강제이행금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적으로 하라고 지키는 거죠. 2천만 원에, 그 다음에 15일 내에 납부해야 되고, 최초로 2년에 부과할 수 있죠. 총 얼마까지? 2년 초과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노동행위는 최초 구성 명령한 날로 이해 범위에서 1년에 2회, 4회죠. 그 8천만 원까지 이행 강제금을 지키라 이거죠. 지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부당 해고를 당한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구제 절차를 밟는데, 부당 해고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의의를 신청하죠. 그래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거기서 불복이 되면 중앙으로 가서 10일 안에 중앙에 신청하고, 중앙에서도 내가 불합리하다 그러면 소송을 갈 때는 15일 안에. 예, 그렇게 하고, 이행 강제금. 사용자든 사용자한테 가겠죠. 보통 보면 부당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이행 강제금을 지불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문제로 보면 여러분들 자세하게 또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수정해야 되네요. 자, 임금. 통상 임금.
가장 중요하죠. 평균임금. 기본적으로 얘가 통상임금이냐 얘가 평균임금이냐 따지죠. 통상임금이라 하면 근로계약서에 있는 임금, 근로계약서에 주는 임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임금은 뭐예요? 3개월 평균, 퇴직하고 3개월, 그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상임금은 뭐뭐 그러면 적용이 되느냐?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할 때. 그 다음에 야간연장, 통상임금의 75, 요거 하나 바뀌었어요. 지금 여러분 교재가 틀려요. 바뀌었어요. 휴일 근로수당이 50%가 아니에요. 이건 바뀐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 야간 연장 휴일 근로수당 100% 50% 돼 있는데 이번에 교재 바뀌었어요. 법이. 그다음에 출산 전후 유급휴가도 통상임금으로 준다. 사실 연차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가장 많은 질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통상임금이냐 평균임금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평균임금은 퇴사 후 3개월, 그죠? 3년, 3개월. 그 다음에 얘는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휴업수당.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휴업수당. 사업자가 잘못, 사업자에 의해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의 70%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산재보상. 산재, 재해보상은 평균임금. 요거 구분하셔서 얘가 평균임금이냐, 통상임금이냐,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 문제 구성화가 되어 있어요. 요거 보시고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로 보세요. 네? 연차는 양쪽 다, 양쪽 다. 네, 연차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균 연휴에는 태산 간다라고 외웠어요. 평균 임금은 연휴에 태산으로. 이렇게 좀 안 외워지, 여기 외워지더라고요. 헷갈려서. 평균 연휴에는 태산 놀러 간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잡았어요. 평균 임금은 퇴직금, 산재, 연휴휴가, 휴업수당까지 이렇게 해서 외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81페이지 연차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자 출근하는 거 기간 따지죠.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했을 때는 출근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휴업수당 나오죠.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출산했을 때도 출근한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연차 유급할 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따져요. 다시 한번 보면 근로자가 다쳤어요. 그다음에 질병으로 휴업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 했는데 판정이 나왔어요. 암으로.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 그래도 근로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임신 중에서 휴가할 때도 근로에 판정된다. 최저임금. 임상금. 최저임금. 휴가 기간은 90일이에요. 최저임금이 아니네. 임산부 보호 휴가요. 최저임금 위에 거죠. 임산부 보호는 휴가가 90일. 그 다음에 한 명일 때요. 여긴 두 명일, 두 명의 자녀일 때는 120일. 출산은 45일. 두 명일 땐 90일. 유급 휴가가 있어요. 유급. 이 중에서 60일은 유급 주고, 120에서 75일은 유급 주고, 임산부 휴가. 출산 전 휴가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것도 질문으로 한번 나오니까 여러분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최저임금 나오네요. 최저임금은 주지를 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과태료 이제 100만원 나오는 거죠. 어떤 거를? 최저임금이 얼마다? 최저임금이 얼마입니다. 공시랍니다. 아파트에도 다 공시래요. 365 게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 삽입되지 않느냐는 임금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받는 월급 중에서 이거는 최저임금이 아닙니다라고 또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매년 12월 말에 두 달 전에 예산 짤 때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 다음에,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 적용. 그 다음에 효력 연월 발생일. 그 다음에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3학년 2반이라고 그러죠. 3년 징역에 2천만 원 벌금을 하죠. 여기 누가 받냐면 자치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받아요. 자치에서. 근데 자치 아파트에서는 월급 굉장히 많이 깎거든요. 여기 다 걸려요. 자치에서는. 그 이건 누가 받냐? 자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받죠. 자치 그거에서는. 근데 위탁은 거의 이렇게 안 하죠. 딱 내려와요. 딱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얼마까지? 최저임금 얼마까지 딱 나옵니다. 그 이상만 하면 되죠. 자, 근로자 퇴직금 보장. 퇴직금
수급권 담보 퇴직금을 통해서 수급권의 담보 제공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보시면 자기 명의로 본인 명으로 집을 사야 돼요. 그때는 저도 이거 받았어요. 퇴직정산에서 우리 집 내가 살 때 본인 명의로 살 때 근데 집사람하고 동시에 이름했죠. 그때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해에 대해서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질병, 부상 몇 개월, 6개월을 요양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이 질병으로 해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할 때는 퇴직금을 담보로 용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자, 개인 회생 절차 5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대학 등록금, 홀례비, 장례비를 쓸 때도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퇴직금이. 자, 82페이지.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마찬가지. 요까지 다 똑같아요. 요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까지. 요까지. 다 똑같아요. 담보 제공하고 정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틀리죠. 이게 6번하고 7번이. 뭐냐.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서 줄였을 때, 임금을 줄였을 때, 임금 줄면 평균 임금 줄지요? 그렇잖아요. 줄으니까 퇴직금 줄잖아요. 그래서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막 55세, 56세, 57세 넘어가는 분들은 근로를 다시 합니다. 근로를 연장시켜 줄 테니까 금액을 줄입시다.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러면 평균 임금 줄을지요? 줄면 안 되잖아요. 근로자 피해보잖아요. 그때는 정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요 이야기죠. 또 하나는 경비 아저씨들 같은 경우에. 경비 아저씨들. 막,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저임금 맞추기 위해서 뭘 하냐면 휴게시간을 늘려요. 그때 뭐냐면 하루에 한 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 다섯 시간 변경했을 때 기존보다 그때 정산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이것이 3개월 연속적으로 됐을 때 근무가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이분들도 뭐한다?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다. 153. 153. 문화비 볼펜. 문화비 볼펜 153이죠? 옛날에 문화비 볼펜 썼잖아. 하얀 거에 이렇게 검정색 있는 거. 문화비 153 볼펜. 그래서 153.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랬을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 원래는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못 해요. 근데 이런 경우 가능하다. 자, 남녀. 육아휴직. 육아휴직. 자, 몇 세? 이런 자녀를 둔 사람, 사업주는 8세, 2학년 된 사람은 허용해야 돼요. 몇 년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파견 근로자는 삽입하지 않습니다. 뭐에? 근로시간에. 그 다음에 육아휴직은 여기 바뀌었는데요. 이걸 이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게 육아휴직 신청자는 1년 이상 다닌 사람이 육아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바뀌었어요. 6개월로. 6개월도 계속 근로한 사람은 육아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언제 5월 28일 바뀌었어요. 전에는 1년 넘은 사람만 육아휴직을 신청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뭐예요? 1년 이내 육아 휴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조건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한 뭐예요? 15시간 이상 30시간 넘지 않아야 된다. 단축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30시간 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단축 기간은 1년. 육아시간은 평균 임금에 산정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죠? 육아기한테 금액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걸 평균으로 집어넣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니까 이때는 삽입하지 않는다. 어쨌든 삽입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휴직할게요. 단체 구속력. 아, 요건데? 아, 부당해. 자, 일반 구속력. 단체 협약. 근로자들은 단체 협약을 통해서 네, 할 수 있죠.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 반수가 있을 때는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 일반적이죠. 근데 하나의 여러 개의 동종이 있을 때는 3분의 이상이 단체병이 적용될 때는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 누가? 관할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거에서 문제 한번 풀게 돼서. 자, 10분 쉬고요. 나머지 시간 진행하겠습니다.